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주린이 특집, 바로 주식 어린이, 주식 초보 특집으로 상장 폐지에 대해서 5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물 옵션을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주식으로 휴지도각이 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깡통 차기도 힘들고요. 다만 이제 이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깡통을 차게 되는 거고, 바로 휴지 조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개념을 정립해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용을 좀더 쉽게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장 폐지 요건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적정 의견 또는 최근 사업 연도 말 완전 자본 잠식. 자, 2년 연속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다. 자, 2년간 매출액에 대한 일정 요건이 미달된다. 자, 중대 증권 범죄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존립에 영향을 준다. 횡령 또는 배임을 뜻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 1번과 2번, 3번, 4번은 다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재무제표 중에서 결산 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결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3월 달부터 우리가 5월 달까지의 기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횡령 또는 배임은 상시적으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실적 발표일에 감사보고서가 게시될 때, 3월달부터 이 5월달 시기에 가장 이 상장 폐지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상장 폐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예 이런 기업에 누가 투자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2월달과 1월달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가끔씩. 이제 이런 부분을 설거지 물량이라고 하죠. 그렇다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급등하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유혹의 손길을 뻗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헌팅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팔 기회도 없이 상장 폐지에 대한 요건까지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휴지 조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미연에 우리가 투자하지 말자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횡령 또는 배임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여기 위에 있는 이네 가지 여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어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적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됐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자, 한정이라는 것은 재무제표가 일부 잘못되었지만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다음에는 제대로 작성해라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부적정이라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곡 표시됐다.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의견 거절이라는 것은 감사 의견을 형성하는데 증거 없이 그냥 숫자만 적어놨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볼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작성해라라는 뜻이죠. 그럼 부적정과 의견 거절은 우리가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 의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감사인에 대한 감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감사 의견인데요. 회계 감사인에 대한 감사 의견인데, 자, 3일 회계 법인에서 적정에 대한 의견을 줬었고, 50기에 대해서도 적정, 그리고 49기에 대해서도 적정에 대한 것을 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핵심적으로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귀찮으시더라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히스토리 안에서도 한 번이라도 거절된 흔적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완전 자본 잠식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일부 잠식이 됐을 때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적자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완전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부 잠식이 넘어가서 이제 완전 잠식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나오고 공식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우리가 딱
1분 만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총계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자, 자본총계는 뭐냐면 한마디로 자본금, 이 회사를 만들 때 썼던 돈과 자본에 대한 잉여금을 합친 금액을 우리가 자본총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우리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친 금액 자체가 자본금보다 작아진다면 일부 잠식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에 자본총계가 있어요. 자본총계가 상단에 보시면 6947입니다. 6947인데 자본금이 지금 90입니다. 그러면 이 자본금 90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까지 번 돈이 6947을 벌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상당히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 회사가 이제 자본 잠식으로 일부 잠식 상황으로 들어가는 포인트는 바로 90 이하로 내려가면 이때부터는 자본 잠식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자본금이 90인데 얘는 그 지금 회사가 망하게 되면 내가 투자했던 자본금을 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89가 되면 1억을 손해보고 회사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자본 잠식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자본 총계가 0이 된다면 그때는 바로 완전 자본 잠식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본 총계가 우량한 기업들은 곱하기 3배수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서 2배수가 채 되지 않는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우실 텐데 2배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부실한 기업들이 자주 하는 것이 바로 이때 감자를 많이 합니다. 자본금을 감안하면서 이 자본 총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까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 총계만으로도 우리가 우량한 회사인지 아니면 나쁜 회사인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고요. 곱하기 3배수 이상인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가 상장 폐지하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까지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상장 폐지 요건, 자, 부적정 의견이나 또는 2년간의 매출액이 미달될 때 또는 자본 잠식률이 50% 미만일 때,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이 이루어질 때, 또는 횡령 또는 배임일 때, 자,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10% 미만인 기업은 반드시 조심하자. 자, 그리고 감사 보고서 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안에서도 바로 분기 보고서상에서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요건이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큰 기업은 아직까지는 건전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자본 총계가 자본금과 같아지는 순간부터는 일부 잠식에 들어가는 단계로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크게 된다면 일부 잠식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0보다 자본 총계가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완전 자본 잠식이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상로의 빨간 주식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